미래 시점은 다는 뭐말 거야, 뭐일 거야, 뭐말 예정이야,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시제가 미래. 자, 미래 시제는 동사 이제 원형 앞에다가 둘 중에 하나를 많이 붙여주죠. Will 또는 be going to. Will be going to. 우리 이제 다음 트레인이 바로 이제 내일 연결해서 갈 부분이요. 현재 진행형인데 진행형에서 이제 내일 또 언급하겠지만 진행형도 미래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같이 또 미래에 대해서 한번더 언급하긴 할 건데, 일단 오늘은 will과 be going to 두 개를 생각할 거고, 자, 이제 미래로 말씀드리면요. mid도 보면은, 이거 이제 문법상 이렇게 정리되고, 미국에서 나온 책, 뭐 영국에서 나온 책다 보면 이렇게 정리는 해요. 근데 실제로 mid를 보잖아요? 그럼 will be going to 얘네가 정해놓은 룰에서 벗어나서 막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회화체에서 너무 will은 언제 쓰고, be going to 언제 쓰고, 막 말할 때 너무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는 대로 쓰세요. 나온 대로 쓰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공부할 때는 좀 꼼꼼하게 제대로 해야 되니까. 자, will은요, 보통 언제 쓰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래하면 will을 잘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자, 거기다가 보통 언제 더 많이 쓰냐면요, 미래에 대한 추측. 아마 그럴 거야. 그럴걸? 그렇게 할걸? 즉흥적인 결심이나 의지. 아, 나뭐말 거야. 아,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will. 인 반면, be going to는요, 약간 예정. 근거에 있는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라기보다는 뭔가 예정이 돼 있어요. 뭔말 거야? 뭔말 예정이야? 이게 플랜이 되고 예약이 돼 있는 경우 be going to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추측은 추측 will be going to 다쓸수 있는데, 얘는 약간 좀더 근거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건 be going to를 쓴다. 근데 실제로 예정돼 있는 것도 막 will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즉흥적인데 be going to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이제 미드에서 우리 했던 문장들도 이런 게 있어서 오늘 미래 할 건데 이따가 요것도 얘기해야겠다. 아까 미드 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건데, 하면서 요 표현도 잠깐 한번 볼게요. It's gonna take me days. 한 며칠은 걸릴 것 같다. It takes 시간. 나가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다, 걸린다. 그래서 맨날 여행 영어 하면 대표적인 문장이 있어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뭐뭐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그죠? To 예를 들어서 get there. 왜 우리 이제 여행 가니 뭐 지도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현지인들한테 이거 여기 가면은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여행 영어 책에 항상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여기서의 get은 도착하다, 도달하다의 get이죠. 5만 가지 뜻다 갖고 있는 get. 오늘도 밑에서 오늘 개짠치네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한 6개 다른 뜻이다. 미친 듯이. 자,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자, 여기서 이제 get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며칠 걸릴 거네. 뒤에 붙은 거는 갑자기 50대 엄마가 이제 30대 아들 집에 급습을 했어요. 야, 너 어떻게 지금 이러고 사니? 개판이. 엄마 여기 며칠 있으면서 너 치워줄게. 뭐 그런 문장이었거든요. 즉흥적이었어요. 아, 나 여기 그냥 며칠 좀 있으면서 치워줘야겠다. It's gonna take me days. 여기 me를 쓴 이유는 내가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원래 실제 문장 나왔던 거는요, get this in shape였는데, 약간 이게 이제 이디엄 표현처럼요, 이것을 제대로 된 모양으로 갖추는 거야. 그래서 집이 엉망진창이야. 집다운 집을 좀 만들려면, 즉 그냥 집을 clean the house라고 보시면 돼요. 집 청소하려면 엄마가 며칠 걸릴 것 같아. 근데 이거 되게 즉흥적이었는데도 be going to를 썼어요. 그래서 그냥 실제 쓸 때는 그냥 be going to고 will, 그러니까 will이고 그냥 막 섞어 쓰기도 한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세요. 그래도 이제 문법이니까 최대한 문법에 맞춰서 우리가 써볼 거긴 하지만, 자, 그는 내년이면은 20살이 될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미리 일어날 것들 will 또는 be going to 뭐다 써도 되고, he will be, 자, he will be 20 years old next year, 나, he will be 20 years old next year, 나. He will be 20 years old next year.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뭔가 이제 좀 의지적인.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No? I will do my best. No? I will do my best. 나 내일 떠날 건데, 이거는 떠나려고 이미 제가 플랜을 세워놨어요. 저 그럴 때 이제 be going to 쓰면 좋죠. I'm going to leave tomorrow. I'm going to leave tomorrow. No? I'm going to leave tomorrow. No? I'm going to leave tomorrow. 자,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래. 이미 자기가 생각을 하고 이미 자기가 정해놓은 플랜이 돼 있는 거예요. So she's not going to accept the offer. She's not going to accept the offer. No. She's not going to accept the offer. No. She's not going to accept the offer. 네, 이렇게 문장 우리 써봤고요. 힌트 없이 한번 가볼게요. 나 블로그에 사진 올릴 거다.
우리 포스팅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포스트를 그냥 동사로 쓰시면 되거든요. 나 사진 올리려고. 그냥 I will 하면서 볼게요. I will post that my pictures. 뭐 사진 한다면 뭐 pictures, the pictures. 여러 개면 보통 이제 여러 장 올리니까 I'll post my pictures. 그다음에 on my blog 쓰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 will 써도 되고요. be going to 써도 돼요. 내가 나름 예정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적으면 be going to고 나 즉흥적으로 올려볼까? 약간 이제 의지적인 또는 즉흥적으로 하면 will. 그거는 내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will도 되고 뭐 be going to도 정답이 될수 있고요. I will post. 그쵸? I will post my pictures on my blog. 그쵸? I will post my pictures on my blog. 나? I will post my pictures on my blog. 나? I will post my pictures on my blog. 네. 선생님이 10분 후에 돌아오실 거다. 선생님 10분 후에 돌아오실 걸 일단 뭐 the teacher 이런 거 볼까? 자, will. 곧 돌아오실 걸? will. come back 써도 되고 be back 쓰셔도 되고요. 제가 그랬죠. 의외로 come, go 동사 대신에 비동사를 되게 많이 씁니다. The teacher will be back. The teacher will come back 10분 후. In 10 minutes. 그쵸? 몇번후할때 우리 in 많이 쓴다. In 10 minutes. In 10 minutes. In 10 minutes. The teacher will be back in 10 minutes. The teacher. 그쵸? The teacher will be back in 10 minutes. No? The teacher will be back in 10 minutes. No? The teacher will be back in 10 minutes. No? The teacher will be back in 10 minutes. 이렇게 완성했고 3번 가볼게요. 그녀는 탄산음료수 아마 안 마실걸? 그냥 탄산음료수 안 마시더라. So she won't. 아마 안 마실 거야. She won't. 그다음에 drink. 보통 소다라고 그러죠. She won't drink soda. She won't drink soda. 아마 소다 안 마실 걸. She won't drink soda. No. She won't drink soda. No. She won't drink soda. No. She won't drink soda. 네. 우리는 점심으로 피자 먹을 거야. 이건 이것도 즉흥적으로 피자 드립니다. 피자 먹을까? 그럼 we will 써도 되고요. 저 우리 어느 피자 가게를 예약을 해놨어요. 약간 좀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going to 써도 되고, 저 be going to 써도 되고, 뭐 will 써도 되고, 저둘다다 써도 되는 상황이죠. 저 we are going to 그죠? eat 쓰셔도 되고, 뭐 have 쓰셔도 되고, eat pizza, have pizza, 점심으로 for lunch. 자, 뭐를 점심으로 먹다? eat 뭐 for lunch. 그다음에 저녁으로 먹다? eat something for dinner, for breakfast.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뭐로 for. 자, we are going to have pizza for lunch. We are going to. 자, we are going to have pizza for lunch. 나? We are going to have pizza for lunch. 나? We are going to have pizza for lunch. 나? We are going to have pizza for lunch. 나? We are going to have pizza for lunch. 나? We are going to have pizza for lunch. 나? 그가 아버지와 함께 낚시할 예정이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빠랑 계획 잡고 약속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be going to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is he going to? is he going to? is he going to? 자, 그 다음에 낚시 가다 go fishing. go fishing. is he going to go fishing? is he going to go fishing? is he going to go fishing? 아버지와 함께 with dad, with his dad 들어가면 되죠. is he going to go fishing with his dad? is he going to go fishing with his dad? 이렇게 낚시 가다 go fishing. Is he going to go fishing with his dad? No. Is he going to go fishing with his dad? No. Is he going to go fishing with his dad? No. Is he going to go fishing with his dad? 우리는 다시 서울로 이사 가지 않을 거야. So 약간 이제 의지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will not 한번 써볼게요. 안갈 거야. Won't로 부정문 줄일게요. We won't 다시 이사 가다. 원래 이제 살았다 다시 간다는 개념이면 back 하나 또 써주면 좋겠죠? move back, move back 어디로? to, 그렇죠? move back to 서울, move back to 서울. 다시 그냥 back로요. move back to 어디? we won't move back to 서울, we won't move back to 서울. 이렇게 문장. 저 we won't, 그렇죠? we won't move back to 서울, 나? we won't move back to 서울, 나? we won't move back to 서울, 나? we won't move back to 서울.